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전과 열정의 레이스 드로드 코리아 2014 대회 마지막 날 8관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에는 변함없이 이경훈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아주 중요했던 7관 레이스 최영민 선수가 안타까운 실수를 하면서 종합 우승에 대한 상황 다소 좀 불투명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트로드 코리아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1등급 산악 피니쉬의 날이었는데요. 네. 역시나 예상대로 종합 순위가 크게 뒤바뀌면서 아무래도 이번 트로드 코리아 포디엄 1, 2, 3위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영민 선수가 막판에 스테이지 우승과 함께 조금 더 시간 차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휴카츠 선수가 최영민 선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 내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또 라파 콘돌 JLT 팀이 리처드 헨리, 작년 종합 우승자인 또 마이클 커밍, 이 산악왕자지를 한때 차지했던 엘리어 포터라든가 아니면 네. 휴카츠 모두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아주 이번 트로드 코리아 가장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어제 7구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평창 진곡에서 피니시가 되는 158.3km의 구간이었습니다. 유일한 1등급 산악 구간 진곡의 구간에서 피니시가 됐는데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을 어제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표정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중간 스프린트 지점인데 네. 서로 지금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를 위해서 지금 자리 싸움과 함께 마지막 100m 네. 코레일 국가대표팀 박건우 선수와 정충교 선수 하지만 그레가 볼레가 먼저 네. 지나가면서 이번 트로드 코리아 그 스프린트 저지를 가져왔던 모습이었죠. 네. 자, 그레가 볼레, 박건우 1구간 3위였죠. 서준용 그리고 정충교 우리 선수들이 2, 3, 4위로 스프린트 첫 구간을 마무리를 지은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참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다 못해 좀 더웠죠. 네. 특히나 이런 오르막 구간이 긴 날에는 이 더운 날씨가 참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구린페터프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앞에는 이 국가대표팀의 장선재 선수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네. 현재 그 단체 출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죠. 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산악구간 4등급의 작은 너그니제를 네. 네, 넘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베이커이 선수 두 명이 네. 약간 협력을 하다 못해 음료수를 나눠 마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네, 장선재 선수가 이제 콜라를 도우미에게 이제 받아들고 마신 다음에 네. 함께 간 클린베터프 선수에게 한 모금 마시라며 이렇게 주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선수 간은 이제 경쟁사의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어느 순간까지 계속해서 협력해야 될 아주 동료입니다. 그렇죠.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함께하는 모습이 아주 또 이채롭게 느껴집니다. 아, 페로톤의 모습인데 네, 이게 바로 휴카트의 네. 어택 그 장면이죠. 그렇죠. 엄청난 가속을 네, 내뿜으면서 지금 브루스베이치 팀이 앞에서 끌던 것을 완전히 분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좀 일찍 치고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치고 나오고 나중에 최영민 선수가 한 방에 여기 따라 붙으면서 네네. 스테이지 우승에 대한 그런 희망이 아주 커졌었는데요. 정말 페달링, 두 선수 간의 페달링 속도가 아주 차이가 나죠. 네. 최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하는 반면 휴카티는 이제 체력을 완전히 소모해서 네. 상체가 마구 뒤틀리고 그렇죠.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최영민 선수 뒤에서 네. 굉장히 안정적인 호흡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 최영민 선수가 뒤집으면서 피니시를 끊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거는 네. 거의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네. 이 문제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드롭바를 잡고 스프린트를 하는데 이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 예. 그리고 휴카티를 견제하는 데 너무 신경을 써서 그만 주로를 잘못 보고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휴카티 선수의 영라이더 저지를 입고 있는 휴카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종합 우승 옐로우 저지까지 가져오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네, 휴카티 선수 스테이지 7에서 위너가 되면서 바로 또 옐로우 저지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경구 선수는 계속해서 네, 거리도 짧고 이래서 산악왕 뭐 결지를 유지했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2등 유지하는 걸로. 자, 일단 8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구간 마지막 구간은 82km고요. 서킷 레이스 같은 코스를 이제 두 번 돌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아무래도 뭐
약 40km가량의 코스를 두 바퀴 돌게 되는데요. 네. 이런 그 순환 경기는 사실 관객들에게 아주 그 관람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같은 곳에 있어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죠. 네. 네, 최용민 선수와 어제 브레이크를 시도했던 장선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성 선수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주 밝아서 좋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라서 아무래도 네. 이게 다 끝난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다들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양양군청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코드표를 볼까요? 일단 4등급 똑같은 구간 두 번 돌기 때문에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네. 바로 이제 어성전 고개가 될 텐데요. 그 중간에 이제 스프린트 구간. 바로 이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이 그 이제 돌아서는 피니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니시 라인을 두 번 넘게 되는데 첫 번째 넘을 때는 이제 중간 스프린트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초반 레이스. 그렇죠. 첫 번째 어택 노버 노르디스크 이번 트로드 코리아에서 굉장히 좀 조용했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6구간 정도 돼서야 이제 이 노버 노르디스크 선수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이 당뇨와 싸우는 그런 팀이죠. 맞습니다. 뒤에는 호주의 드랍박 사이클링 팀. 네. 이렇게 달리고 있고 지금 뭐 펠로톤 계속해서 어택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케이스포의 서준영으로 보였던 선수와 함께 예. 바로 뒤에 장경구 선수가 어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장경구 선수는 이제 산화광 저지를 거의 확정을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오늘 만약에 엘리엇 포터가 이 두 개의 산악 구간에서 모두 산화광 포인트를 따낸다면은 그 장경구 선수가 산화광 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최대한 브레이크웨이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 산화광 저지 방어와 함께 오늘 스테이지 우승도 아무래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최영민 선수가 전체 산악왕에 올랐었고 올해는 장경구 선수가 7구간까지 중간 34포인트, 엘리엇 포터가 26포인트, 8포인트 차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거의 확정은 짓지만 네. 아무래도 장경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셨듯이 네. 6구간, 뭐 7구간, 그 전에 5구간 이전에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이 공격적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인가? 스테이지 우승일 수도 있고요. 사랑한 포인트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펠로톤은 이러한 장경구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차단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4명의 선수가 앞선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K스포 팀 그리고 서울시청 아마 조우성 선수로 보이는데 네. 국가 이제 현재 한국 그 사이클계의 맏형이죠. 네, 네. 현재 41살. 네. 41살도 하고 굉장히 노장 선수인데 이번 트루드 커리어를 끝으로 도로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트루드 코리아였던 만큼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매일같이 서포트와 함께 로드 캡틴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선수였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7구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드랍박 선수가 지금 치고 나오면서 네. 나서고 있습니다. 브로스 BH팀이죠? 네, 네. 이제 펠로톤은 이 계속되는 어택을 모두 커버하면서 네. 일단은 큰 시간 차이 없이 쫓아가는 모습인데요. 뭐 약간 오르막이지만 현재 선수들 다리 굉장히 가볍게 돌리지 않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아무래도 앞서 있는 이 브레이크웨이 선수들 맞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편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기 아주 힘든데요. 네, 지금 장경구 선수가 네. 엄청난 속도로 어택을 하면서 그러네요. 바로 시간 차이를 벌리는 모습. 네, 아주 산뜻해 보입니다. 네, 장경구 선수 앞서 나가던 이 브로스 비치 팀 선수를 한 방에 잡아내기 위해서 네. 거의 핸들바에 네. 아, 드랍박 선수네요, 이 선수는. 네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선수를 네, 제치지는 않지만 바로 네, 함께 합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선두 그룹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의 선수가 형성이 됐는데 네. 브루스 비치 팀, 드랍박 팀, 그리고 장경우 선수와 함께 챔피언 시스템 자이언트 챔피언 시스템 선수 한 명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펠로톤이 무리를 지어서 뒤에 딸고 있고요. 아, 국가대표팀 선수였네요, 한국. 한국의 자, 선수. 장경구 선수도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 브레이크웨이가 형성이 됐다가 잡혔다가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어떤 한 브레이크웨이가 확실하게 시간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2km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어떤 묘는 선수들이 다른 구간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대적으로 짧은 날에는 브레이크웨이가 도망갈 만한 여유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브레이크웨이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0km 같은 코스에는 아무래도 후반부에 브레이크웨이가 굉장히 지치는 반면에 이런 80km가량의 코스에서는 브레이크웨이가 승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현재 서준영 선수가 어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찢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모두들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8구간 양양에서 또 양양 한 바퀴를 더 돌아서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솔비치 리조트, 호텔과 리조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아주 단거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택을 또 시도하는군요. 그렇죠.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서는 또 장경우 선수가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다른 선수들이 장경우 선수 뒤에 따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장경우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브레이크웨이에 나간다 그러면은 이 그룹이 끝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강한 선수가 있는 만큼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장경우 선수에게 일찍부터 붙어서 함께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따라붙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웨이는 형성되지 않고 펠로톤이 바로 징검다리식으로 선수를 한 명씩 잡으면서 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렇죠. 쭉 늘어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이 되는 것인데요. 네. 네. 꼬리를 잡게 되죠. 그렇죠. 자, 권순영 선수의 모습도 후미 쪽에 잠시 보였고요. 케이스포. 드라팍 선수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지만 바로 뒤에 펠로톤이 정말 바로 뒤에 있죠. 네네. 지금 뭐 이 정도면 1초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 붙었는데요. 서준영 선수로 추정되는 케이스퍼 선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산악 구간의 표시고요. 첫 번째 산악 구간. 네. 자, 18.4km 이제 초반부에 바로 이제 어성전곡의 네. 첫 번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길이가 900m의 그런 오르막인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900m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산악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장경우 선수 역시나 포인트를 위해서 굉장히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라파 콘돌 JLT 팀도 지금 휴카티의 그 옐로우 저지와 함께 아무래도 뭐 엘리어 포터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딱 욕심이 있지 않을까. 예. 장경우 선수 왼쪽으로 굉장히 빠른 페달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라파 콘돌 JLT 팀 장경우 선수를 놓치지 않고 추격 중입니다. 네. 자, 장경우 선수가 또 한 번에 이제 산악 포인트를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남은 거리 500m고 현재 홍콩 사이클링 팀이 지금 홀로 앞에 독주 중입니다. 네. 바로 뒤에 펠로톤에서는 서울시청이 추격 중인데 장경우 선수가 다시 한번 네, 페달링을 빠르게 돌리면서 다시 살짝 거리를 차이를 내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네. 900m 구간이고 경사도는 7.1% 4등급 구간 어성전 고개 선수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등급 구간 여기 정상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선수에게 4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첫 번째 만약 장경우 선수가 여기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오늘 산악왕 저지를 완전히 확정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경우 선수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홍콩 팀 선수를 추격하는 모습. 네. 자, 지금 청킹록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종합 2위였던 네. 청킹록 선수. 올해는 종합순위에서 많이 멀어졌던 모습이었지만 네. 역시나 마지막 날에도 뭔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장경우 선수가 많이 근접했는데요. 네. 지금 뒤를 돌아봅니다만은 바로 지금 저치기 직전 자, 100m. 100m도 채 안 남았어요. 50m. 40m. 자, 장경구 선수가, 뒷심이 대단하군요. 정말 막판에 청킹록 선수를 잡아내면서 네. 여유있게 먼저 산악 지점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산악 구간 또 첫 번째로 통과를 하면서 장경구 선수 이제 네. 포인트를 더 쌓아 올려 나갑니다. 그렇죠. 장경구 선수 이제 산악왕 저지를 이렇게 완전히 확정 지으면서 두 번째 있는 이 4등급 산악 구간은 굳이 뭐 경합을 하지 않아도 네. 될 만큼 뭐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스테이지 수를 위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성전 고개를 통과하면서 이제 중간 스프린트 어떻게 보면 반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솔비치를 향해서 갈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 청킹록 선수와 장경우 선수 이 산악 포인트를 지났지만 두 선수 모두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 브레이크웨이를 형성해서 최대한
펠로톤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장경구 선수는 이번 대회 구간구간마다 보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선두권의 모습을 많이 나타냈고 또 산악왕 저지도 지키고 있고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좀 컨디션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경구 선수처럼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이름이 불렸던 선수가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플로리스 호에스네이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장경구 선수 후반에 어려운 스테이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인상적이죠. 네. 자, 스바라글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후반부 구간으로 갈수록 조금 뜸했고요. 네. 아, 장경구 선수 엄청나게 낮은 자세로 네, 지금 코너링을 그대로 코너를 도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런 그렇죠, 자세를 취합니다. 네. 자, 이제 펠로톤들도 이제 속도감 있게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네, 자, 이런 그 이동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또 도로사이클 어떤 중계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속도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지금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속도로 이동 중인 선수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뭐 모터사이클들도 자전거 선수들과 비슷한 라인으로 거의 레이스의 일부분처럼 지금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다른 선수들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뒤에서 같이 이동하면서 화면을 잡는 그런 실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잘 협조가 되면서 지금 두 선수가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펠로톤 역시 길게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네. 자, 오늘같이 또 이렇게 서큘 레이스고 단거리라고 비교적 봤을 때는 순간 뭐 잘못했다가는 네, 순위가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우르르 이제 피니시를 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산악 구간을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피니시 그 근처에 있는 산악 구간과 예, 피니시 라인과는 거리가 약 20km 채 안 되긴 하지만 예, 예, 뭐 거리가 꽤 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악 구간에서 어택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홀로 독주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장경구 선수와 청킹롱 선수가 이제 펠로톤에게 잡히고 예, 예, 또 다른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스타나 선수가 일단 올라왔는데요. 트라팍 그리고 비니판티니 팀. 네. 아, 또 이 중앙 분리대 맞은편으로 달리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또 어택을 할 때, 브레이크웨이를 할 때 순간적으로 갭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은 펠로톤에서 먼 쪽을 향해서 일단 빠지면서 네, 빠져서 이 어택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어택을 하게 된다면 다른 선수들이 따라 붙을 틈을 주지 않고 거리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전략입니다. 네. 순간적인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도로사이클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내가 이 도로를 지나갈 때 처음 가는 코스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아무래도 답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네, 어차피 그 전체적으로 고도표만 안다면 뭐 이런저런 코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코너링이라든가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오르막 구간이나 어떤 경사도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그런 것이 보통 중요하게 되죠. 예. 네, 보통은 전체적인 경사도를 파악하면서 갈 텐데요. 자, 네, 서울시청 선수 네, 조성 선수 같은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서 거리를 벌려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짝 그 첫 번째 스프린트 지점 직전에 있는 작은 낙타등이죠. 네. 작은 오르막등이 있으면서 여기 이런 곳이 아직 어택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네. 네, 지금 아름다운 해안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펠로톤. 그렇습니다. 바람은 좀 분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바닷가인 만큼 바람은 꽤 심할 수 있는데 지금 펠로톤이 굉장히 뭉쳐있고 네, 약간 내리막 구간입니다. 네. 앞이 굉장히 뭉쳐있는 것을 봐서는 맞바람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우성 선수가 또 저런 만에 단독으로 레이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조우성 선수는 그 브레이크웨이를 통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아주 뭐 백전노장인데요. 하면은 본인이 싫어할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큰 형인 만큼 예, 아주 뭐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좋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이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줄자스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아, 네, 지금 스프린트 라인 직전에 예,
조성 선수가 잡혔는데 50m. 네, 지금 정충교 선수, 장경구 네네. 선수. 자, 장경구 선수가 또 먼저 통과를 네. 했어요. 장경구 선수가 지금 먼저 스프린트 포인트를 차지했는데요. 예. 지금 휴카티의 라파콘돌 JL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앞선 스프린트 포인트를 위해서 최영민 선수가 함께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네, 최영민 선수가 4위 들어갔죠. 아, 1포인트네요. 네, 장경우 선수, 정충교 선수 순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이 최영민 선수는 사실 보너스 타임을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스프린트 예. 포인트 1위로 지나가게 되면 3초, 2초, 1초 순으로 이제 보너스 타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장경우 선수가 먼저 지나고 최영민 선수는 4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보너스 타임을 차지하지 못하고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죠, 본인에게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1초라도 중요한 건데 네, 장경우 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장경우 선수는 딱히 스프린트 포인트 우승권은 아니지만 네. 현재 스프린트 포인트에서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첫 번째 산악 어성전국에서 장경구, 또 스프린트 지점에서도 장경구. 장경구 선수가 일단 두 번의 어떤 상황에서 모두 첫 번째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다시 한번 단독 선두로 나온 선수 네. MTN 쿠베카의 마틴 베즈만 선수인데요. 그렇죠. 6구간에서 장경구 선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선수죠. 자, 양양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고장입니다.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이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서 지어진 바로 그 유명한 박산사가 있죠.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면서 천혜 풍광과 의상 기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송이버섯이 아주 또 양양은 네. 특산물로서 유명하고 연어축제도 아주 유명합니다. 가끔 한번 또 찾아보시는 시간 날 때 좋을 것 같군요. 이 화면은 정말 예술인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플러터의 모습이죠. 네. 정말 바다 해안가와 이 아름다운 다리,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틴 베즈만 선수 현재 선두로 올라서고 드라팍 사이클링 팀이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충청도와 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를 아우르는 그런 아토르 코리아 202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고 또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자국에 가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선수들의 활약이 TV로 그 중계가 되면은 네. 사실 기록이나 이런 그 데이터만 봐서는 이 선수가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네. 이렇게 영상이 남게 되면은 각국의 뭐 유명 팀이라던가 네. 뭐 아주 훌륭한 감독들이 이 선수들의 활약, 이 선수가 어떻게 어택을 했고 얼마나 적극적인 선수고 얼마나 팀리더를 위해 헌신적인 선수고 이런 거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때 그 모리스다를 제쳤던 황용주가 넘어갔던 몬주익 언덕을 이제 네. 국내 팬들도 그 몬주익이라는 언덕,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언덕에 불과한 건데 몬주익 언덕을 다 알잖아요. 네. 아마도 진곡에는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세계 어떤 사이클 동호인들이 각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잠시 해보네요. 자, 리더 그룹의 모습인데 조던 커비 선수가 5천원 만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사실 이 조던 커비 선수는 작년 트루드 코리아 때 아주 브레이크웨이를 계속하기로 인상이 깊었던 선수인데요. 네. 네, 현재 영라이더 저지를 입고 있는 잭 헤이그 선수가 살짝 보였습니다. 네. 현재 영라이더 순위는 물론 휴 카티가 1위이지만 네. 휴 카티는 현재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차순위인 그렇죠. 잭 헤이그 선수가 영라이더 저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영라이더 순위로만 보면은 이제 7구간까지 21초 차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마틴 베즈만 선수와 그 조던 커비 선수는 네. 두 선수 모두 종합 순위와 좀 떨어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라파 콘돌 JLT 굉장히 여유를 갖고 최대한 시간을 관리하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라파 콘돌 JLT 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팀이 조금 그 향후에 네. 없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재 라파 콘돌 JLT 같은 경우는 그 스폰서가 의류 스폰서와 자전거 프레임 스폰서 등이 네. 메인으로 들어있는데 이 의류 스폰서가 내년에는 스폰서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말 영국의 그 오래된 아주 유명한 컨티넨탈 팀인데 네네.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내년에
해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라파 콘드로 JLT 팀의 리처드 헌들리, 또 마이클 커밍, 엘리엇 포트, 슈카트, 이번 대회 내내 저희들이 많이 소개했던 선수들이 네. 포함된 팀인데 정말 강한 팀이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각자 이제 다른 팀으로 좀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네. 뭐 하지만 이 현재 라파 콘돌 팀에는 정말 어리고 미래가 아주 창창한 그런 유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행여나 팀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자 더욱더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 쭉 보면서 웬만한 팀을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 덴마크 팀이 하나 있는데요. 네. 크리스티나 와치스 팀, 쿠마 팀은 선수들도 별로 화면에 안 잡히고 네. 선수권에 별로 없는 모습. 덴마크는 좀 이렇게 도로 사이클이 강국은 아닌가요? 아무래도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네. 팀컵 삭소라는 그 강한 팀이 있는데요. 이제 네. 러시아 팀으로 그 이제 주관이 바뀌긴 했지만 네. 삭소뱅크라는 예전에 아주 강팀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크리스티나 와치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초반에 많은 선수들이 그 결국에는 레이스를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지금 포르투나토 발리안이라는 선수가 종합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는 이탈리아 선수인데 예전에 2005년 또 7년쯤에 그 지로 디탈리아에서 산화강 순위 3위에 들었던 아주 걸출한 클라이머고요. 예. 이 포르투나토 선수가 이번 트루드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 74년생이에요. 네, 아주 예. 나이가 많은 노장 클라이머죠. 그렇죠. 어제 진고개 구간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는데 네. 현재 이번 트루드 코리아 종합 5위로 큰 이변이 없다면 5위로 이 선수 생활을 마치지 않을까. 네. 뭐 멋진 은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벨리안의 선수만 살짝 이제 좀 보였었고 다른 선수들이 좀 일찌감치 사라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여전히 계속해서 2파전 양상으로 레이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틴 웨스만, 조던 커비. 네, 이 두 선수 굉장히 뭐 교대가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펠로톤은 휴 카스티의 라파 콘돌 JLT. 네. 정말 뭐 펠로톤 뒤에 있는 선수들은 오늘 모두 스프린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제 곧이어 다가올 4등급 구간에서 최대한 힘을 아끼지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린 후에요. 네, 현재 25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 라파 콘돌 JLT가 앞에서 어느 정도 리더 저지를 갖고 있는 그 의무감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펠로톤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또 오르막 구간 후에 이 오르막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택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스프린터들은 이런 어택을 굉장히 좀 꺼릴 것입니다. 네네. 최대한 그 힘을 비축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 4등급 구간에서 어택이 일어나게 되면 다들 서로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절반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아반티 레이싱 팀 앞에서 끌고 있는데 네. 이 팀은 오늘 스프린트 우승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닐 반더 플러그가 네. 리더로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이 앞에 있는 두 선수 잡아내는 것이 좋죠. 아반티 레이싱 팀이 7구간까지 팀 중간 1위고 2연패를 누리는 엠틴 쿠베카에 1분 41초 앞서 있거든요. 7구간까지 네. 팀 종합 성적에서 아무래도 어제 진고개 구간에서 네. 잭 헤이그와 마크 오브라이언이 두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순식간에 팀 종합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큰 이변이 없다면 팀 종합 순위도 아반티 레이싱 팀이 차지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는 선수들이 상당히 오늘 82km 구간을 달리면서 편안해 보이고요. 자, 옐로우 저지의 휴 카티 어제 마지막 진고개 구간에서는 정말 상체를 비틀면서 입을 벌리면서 네.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행운의 1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했지만 네. 이 휴 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가 큰 장신의 선수인데 또 클라이머인 만큼 아주 그 몸무게를 가볍게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징그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른 그런 선수인데요. 네, 좀 많이 말랐어요. 네.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팀 스카이라는 아주 강력한 월드 투어 팀인데 여기 리더인 브래들리 위긴스나 크리스토퍼 프롬 같은 선수와 비슷한 그런 미래를 걷지 않을까. 예. 아주 강력한 클라이머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투르드 프랑스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 선수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19세에 불과한 야권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예. 참 주행 방법도 어제 어택을 하는 모습이 네. 그 작년 트루드 프랑스 우승자였던 크리스토퍼 프롬과 굉장히 유사했는데요. 네. 장신의 키에서 뿜어져 나온 파워 함께 그 어택을 할 때 엄청난 그 페달링 케이던스로 어택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비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그 이제 산악 구간이 좀 만만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로우링으로 장착해서 출전한다라는 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다들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 림 바퀴 그 바깥면이 타이어를 붙이는 면이 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여기가 좀 두꺼운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역학적 그 공기 역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휠셋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자전거를 가볍게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낮은 림, 로우 프로파일 림을 사용하게 네. 돼서 최대한 무게를 빼고 아무래도 자전거를 가볍게 유지하려는 게 그 선수들의 마음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사이클은 도로 사이클 선수들에게는 자기 신체 일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에게 그 신장이라든가 팔 길이라든가 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안장 또 안장 높이 네. 또 핸들바 거리, 핸들바 넓이 이런 게 모두 각각 개인에 맞춰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몇 밀리미터라도 바뀌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네. 물론 그게 처음에는 그냥 좀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네. 만약에 코스가 200km 넘는 코스라면은 그 조금의 다른 것이 계속해서 데미지로 쌓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 본인에게 몸에 아주 정말 딱 맞춤 세팅된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어성전 고개를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제 통과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박성백 선수가 왼쪽에서 네. 어택을 하다가 살짝 멈추고 다시 한번 이 브로스 베이치 팀이 어택하는 예.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헌호세 오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 이 고개 정상에서 어택을 시도하고 찢으려는 모습입니다. 네네. 오늘 스프린터들의 날이 잔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클라이머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모습이죠. 자 일단 두 번째 어성전 고개 넘어갈 때는 이제 조던 커비 그리고 마틴 웨스만 또 박성백 선수의 순서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금 내리막 내려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예. 자 이제 뭐 피니시까지 20km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20km라는 구간이 사실 내리막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도박을 걸어볼 만한 그런 거리인데요. 네. 특히 앞에 있는 두 명 최대한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금 급가속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이제 펠로톤 뒤에 있는 추격그룹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 차이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선수 절망하지 말고 먼저 어택을 하게 된다면 두 선수의 협력은 순식간에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함께 달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두 두 선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틴 웨스만, 조던 커비. 네. 뭐 뒷걸음이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약 5명가량의 선수들로 구성된 네. 그룹이 살짝 거리를 벌렸지만 펠로톤 지금 라파 콘돌 JLT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면서 금세 잡아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 브로스 비치 팀 선수가 좀 위험한 선수 바로 후아노세 오로즈 선수죠. 예. 종합 순위를 유지하던 1위를 유지하던 선수인데 시간 차이를 벌려서 옐로우 저지를 뺏어오기 위해서 어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라파 콘돌 JLT가 바로 반응해서 추격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트로트 코리아 2014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10km가 남았습니다. 8구간에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네, 10km를 남기고 이 잡히는 최선두의 두 명. 네. 이제 스프린트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왔어요. 네, 이제 잡아내는 비니 판티니 팀. 네. 비니 판티니 팀은 아무래도 첫날 우승을 차지했던 그레가 볼레 오늘도 스프린트로 끝나기 때문에 우승을 노릴 만한 선수인데요. 네. 사실 그레가 볼레는 전문 스프린터는 아니고 좀 올라운더에 가까운 그런 선수입니다. 예. 어제 진고개 구간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었죠. 예. 자, 7구간까지 그레가 볼레가 61포인트로 스프린트 1위 스파라글리에 11포인트 차로 앞서기 때문에 뭐 피니시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정말 그 그레가 볼레 어제도
오른막 피니시인데도 불구하고 8위를 차지했던 정말 강한 선수죠. 예. 이제 스프린트 포인트 저지인 파란색 저지를 입고 있는 그레가 볼레의 모습. 네. 라파 콘돌 JLT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브레이커웨이가 나오지 않도록 앞에서 최대한 페이스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페이스를 올리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감히 이 페이스에 맞서서 어택을 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뒤에는 비니 판티니 팀이 그레가 볼레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두카티 선수가 일단 현재까지 레이스로 봐서는 최종 우승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까지 이제 최영민 선수와 종합 19초 차가 났었기 때문에 이대로 10km 미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후반부 레이스에서는 글쎄요, 뭐 갑자기 무슨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보너스 타임을 이용한 뭐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이 19초 차이라는 게 정말 이런 평지 구간에서는 내기 그렇죠. 정말 힘든 그런 시간 차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최영민 선수나 휴카티 모두 클라이머입니다. 예. 오르막에서도 서로를 떨어뜨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아주 맑은 날씨 속에 진행이 되고 있고 레이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막판에 접어들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질주하는 펠로톤. 네. 코너를 돌 때마다 이 펠로톤이 자리 정비가 됩니다. 코너를 돌 때 어떤 선수는 브레이크를 잡고 어떤 선수는 그렇죠. 인코너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탄력을 유지하고 하면서 예. 길게 늘어서는데요.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코너를 공략해야 됩니다. 네. 코너에서 최대한 앞쪽에 자리를 위치해서 다른 선수들이 뒤로 일자로 늘어설 때 최대한 앞쪽에서 계속해서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바로 스프린트 우승의 비결입니다. 네, 어쨌든 회전이 포함된 종목, 쇼트트랙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도로사이클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조금씩 어떤 전체적인 대형의 변화, 선수들의 어떤 위치의 변화도 조금씩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보다는 네.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뭐 스프린터들의 날이기 때문에 네. 현재 집단 스프린트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1위를 차지한 선수가 아무래도 스프린터면은 현재 종합순위에서 많이 떨어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너스 타임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대로 가면은 아마 종합순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지금 비니 판티니 팀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데 뭐 스테이지 우승만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의 뭐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 대회 뭐 더 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네.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힘을 모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수들 이제 지금쯤이면은 마지막 스프린트를 남기고 있지만 스프린트를 네. 경합하지 않는 선수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스테이지 우승을 노릴 만한 선수는 사실 반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스프린터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피니시해서 정말 이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수의 레이스는 전혀 지침이 없습니다. 네, 비니 판티니 팀 지금 도로 폭이 아주 좁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페이스를 올려서 펠로톤을 길게 늘어서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길게 늘어서면 지금 맨 뒤에 있는 선수와 앞을 쳐다보면 맨 선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길게 늘어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쪽에 위치한 선수는 오늘 앞쪽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뒤쪽의 선수는 이미 스테이지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것이 바로 스프린트 트레인들의 목적이죠. 네. 스프린터들을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올리면은 다른 선수들을 뒤로 보내서 감히 오늘 스프린트 경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스프린터 팀들의 전략입니다. 네네. 자, 잠시 또 좀 전에는 이제 중앙에서 가운데로 흡수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네, 지금 중앙선 네네. 반대편으로 일부 선수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3km가 남았군요. 네, 이제 피니시 직전에 살짝 오르막 구간
네.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닌데 네. 역시나 이런 오르막 구간에서는 앞에서 끌던 팀들이 살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틈을 타서 많은 선수들, 많은 팀들이 최대한 자리 싸움을 위해서 앞쪽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이언트 챔피언 시스템 그리고 아스타나 팀 앞쪽으로 나서는 모습이고 네. 산하광의 장경우 선수도 살짝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선수들도 앞선에 좀 포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일단은 마지막에 이렇게 스프린트로 여러 명의 선수가 피니시 라인 근처에 오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대단히 치열할 것 같은 네. 예상이 뭐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말 선수들 간의 몸싸움도 아주 치열하고요.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꿈치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네. 지금 시속이 속도가 거의 50km, 60km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아니면은 좀 심한 경우에는 헬멧이나 머리로 박치기를 시도하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예. 공격적인 그런 긴장 넘치는 순간입니다. 네. 네, 국가대표팀도 지금 스프린터인 박건호를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네네. OCBC 사이클링 팀도 앞쪽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km가 남았고요. 네, 시마노 레이싱 팀 왼쪽에는 옐로 저지의 라파 콘돌 JLT 지금 자리를 위해서 손으로 치면서 다른 선수 비키라고 지금 예. 하는 상황이었죠. 아주 정말 긴장 넘치는 순간입니다. 네,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다가가면서 선수의 움직임 좀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오늘 피니시만을 위해서 지금 매달려가는 상황인데 내 네, 막판에 브로스 베이치 팀 어택을 시도합니다. 네네. 이런 어택은 사실 지금 스프린터 팀들이 워낙 그 공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하기 힘들지만 일단 네. 시도해보는 브로스 베이치. 네. 네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추격 중인데요. 국가대표팀 박건호의 국가대표팀이 지금 맹추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500m. 자 이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국가대표팀이 리드를 하고 바로 뒤에 K스파의 박성백 선수, 사광의 장경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죠. 네 지금 어깨로 지금 팔꿈치로 서로 치는 장면도 네. 목격되고요. 정충교 선수도 코레일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앞선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될지 자 후미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가 먼저 어택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스피드가 시작됩니다. 일단 예. 케이스포의 박성배 전력 질주. 자 이제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피니시 라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그래가 본래 살짝 뒤 떨어진 모습인데요. 네, 자 지금 이 각도로 봐서는요. 자 케이스포의 박성백 선수로군요. 네, 박성백 선수가 정말 마지막에 굉장히 긴 스프린트를 때렸는데 네. 정말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여러 선수가 함께 스프린트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네. 박성배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서고 그래가 본래는 살짝 뒤쪽에서 갇히면서 네. 스프린트에 경합을 하지 못했고요. 박성백 바로 뒤에는 박건우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던 모습인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2위가 정확하게는 아래쪽을 보니까 박건우 선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요. 바퀴를 보니까요. 뒤쪽에는 같은 K스포 팀 선수가 네. 함께 세레모니를 하면서 자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팀원의 우승을 아주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런 것을 두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마지막 스프린트의 펠로톤입니다. 네. 국가대표팀이 트레인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박성백 선수가 먼저 스프린트를 시도했고 네. 박성백 선수 뒤로 아스타나 팀과 그 아반티 레이싱 팀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박성백 선수를 전혀 제치지 못하고 그대로 박성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박성백, 박건우 선수가 아마 1, 2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38 리절트가 잠시 나왔었고 이제 개인 최종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카티 선수가 결국에는 네. 8구간 도합 30시간 11분 52초의 기록으로 전체 1위, 19초 차이로 아쉽게 최영민 선수가 2위로 대회를 마감하게 됐지만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제 케이기가 1초 차로 3위, 라크란 노리스, 보드라토, 발리아니 선수의 순서입니다. 휴카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피시라인 들어오면서 네. 팀원과 함께 부둥켜 안으며 그 환호하는 그런 자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베스트 형 라이더 이제 최종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휴카티가
역시 전체 1위니까요. 당연히 베스트형 라이더도 최종 순위 1위로 기록이 되고 JK그 리우 신양 선수가 3위인데 시간 차이는 좀 납니다. 산악 구간 최종 순위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경구 선수가 6구간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산악왕에 올랐습니다. 38포인트. 자, 그리고 스프린트 최종 순위 그레가벌레 선수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스프린트 포인트도 스파라글리 선수가 이번 대회 후반부 들어와서 조금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많이 쌓지 못했고요. 65포인트로 그레가벌레가 1위, 장경구 선수가 또 이 부분에서도 3위, 박성백 선수는 사실 2구간에서의 활약이 좋았습니다만은 스프린트 최종 순위 4위, 닐 반더프로그 낙차가 좀 아쉬웠죠? 네, 그렇습니다. 38포인트 5위. 자, 팀 최종 순위입니다. 아반떼 레이싱 팀이 지난해 우승팀 MTN 쿠베카를 1분 41초 차로 제치면서 전체 시간 90시간 40분 20초로 당당 1위. 어떻게 보면 개인 부문 1위보다 더 값진 그런 1위가 아닌가, 최종 우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콤 구간을 이제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제 출발 전에 이제 상대팀 선수가 저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말해갖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이제 끝까지 지켰고, 이제 저희 팀 선수가 이제 스프린트 선수 있는데 그 선수가 끝까지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 6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 팀에 구간도 들어갔고, 이제 콤 우승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기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팀 동료들이 원체 많이 도와줬고 제가 힘쓴 거라고는 마지막 그냥 한 300m밖에 힘 안 썼기 때문에 이 그냥 기쁜 마음을 저희 팀 동료들과 감독님과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냥 코스도 다 아는 길이었고 뭐 그냥 연습 많이 타던 길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라파 팀에서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뭐 그냥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뚜르드 코리아 2014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사이클연맹 심판,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경찰분들 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위원회는 내년에 더운 좋은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트로트 코리아 2014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8구간 박성백 선수의 우승, 우리 선수가 지난 대회에 이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아주 잘 거둬줬죠? 네, 작년 트로트 코리아에서도 마지막 날 하남 구간에서 네. 서준영 선수가 K스포를 위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네네. 올해도 박성백 선수가 마지막 날 양양에서 K스포를 위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 또 장경구 선수 이번 대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활약상을 보여줬어요. 네, 장경구 선수가 스테이지 우승과 함께 산악왕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매일같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정말 대단한 선수로서의 명성을 쌓아올렸습니다. 네, 휴카츠 선수가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 1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번 구간 레이스 내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휴카츠도 정말 엄청난 오르막 능력을 보여줬고 또 매일같이 시간 관리를 아주 유능하게 함으로써 네. 그 만 19세라는 나이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스테이지 레이스는 사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그런 경기인데 네. 이 지난 투어 오브 재팬 종합 2위에 이어서 이번 투르드 코리아 종합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많은 선수들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대회 전에는 이제 마이클 커밍과 청킹록의 지난 대회 어떤 영상 때문에 많이들 두 선수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두 선수는 결국 이번 대회에서는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투르드 코리아 올해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최악의 난이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초반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아주 힘든 오르막들 매일같이 이어지는 어택으로 인해서 유럽의 어느 유수에 대해 뒤지지 않는 그런 네. 엄청나게 힘든 그런 대회였다는 평이 많은데요. 네. 그만큼 선수들을 아주 큰 경험과 함께 뭐 이변도 있었고요. 정말 좋은 그 대회 자체의 명성도 아주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8일 동안의 숨가쁜 레이스를 통해서 선수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일 밤 12시 5분에 매일 그 구간을 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아, 좀 대회가 끝난 것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6월 20일 금요일 밤 12시 5분이 아니고요. 낮 12시 5분에 이번 트로트 코리아 2014 8일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총결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BS에서만 함께했던 트로트 코리아 2014 8구간을 끝으로 일단 레이스 내용은 모두 마무리를 짓겠고요. 금요일에 특집 시간에 총결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경훈 해설위원, 캐스터 김준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